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지난 4월 10일 경기 남양주시 주상복합 건물 화재 사건의 입주민들. 1층 중식당에서 시작된 화재로 건물 1, 2층에 있는 56개 점포와 주차장에 있는 차량 20여 대가 소실됐습니다. 건물에 있던 수백여 명이 대피한 상황. 그중 연기를 흡입한 일부 주민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0시간 만에 진화된 대형 화재로 28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화재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 여기 너무 심한데. 네. 상당히 매캐한 냄새가 나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다는 게 놀라운데요. 냄새가 안 빠진 거예요. 정확히 한 달이 지났지만 건물 안에서 매캐한 냄새가 계속 납니다. 이것도 다 그을렸네. 네, 녹았잖아요. 화재의 열기로 초인종까지 녹은 상황. 내부는 어떨까요? 네, 지금 폐허 상태예요. 들어가자마자 검게 그을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가랑 인접한 3층이거든요. 바로 마땅한 곳인데 여기는 입주 불가한 곳. 집 내부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뭐라고 말이 안 나오네. 직접 불에 닿지는 않았지만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와 숙대밭이 됐습니다. 벽은 검게 그을린 흔적들이 남아있고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에 분진이 쌓이고 굳어있습니다. 이게 노트북이 원래 하얗... 흰색이잖아요. 이게 흰색이잖아요. 이게 뒤에 밑에 보세요. 원래 하얗던 책상. 침구와 벽지도 분진으로 인해 검게 변했습니다. 피아노 또한 흰색과 검은색 건반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방도 그릇 하나, 온전한 게 없습니다. 제가 둘러봐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암담해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네네.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원망스럽죠. 너무 원망스러운데 누구한테 원망할까요? 다른 집 상황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청소 네. 첫날 하는 건데요. 네. 청소하는 날이라서. 청소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청소 날짜가 정해져서 오늘서야 이제 청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도 네. 아, 역시 매캐한 네. 화재 냄새가 나거든요. 네, 네. 이게 한 달이 지난 거 아니에요? 네, 한 달 지났는데요. 지금은 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문을 저희가 계속 열어놓고 환기를 시켰기 때문에 덜한데. 벽지의 냄새가 배인 걸까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코를 대고 맡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냄새가 나요. 분진 냄새가 심해 입주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청소를 하면 나아지긴 나아지는 걸까요? 일반 청소랑 다르게 화재 청소는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을음 같은 거는 일반 집에는 없잖아요. 약품 처리를 해서 닦고 해야 나가고 A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 없는데 그을음 같은 게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져보면 분진, 그을음 분진이 이제 만졌을 때 나오는 게 B 등급이고 C 등급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왔는데 벌써 이렇게 뭐 타일이라든지 이런 데 다 앉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D급 같은 경우에는 뭐 보배라든지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까지 하고 뭐 철거도 해야 되는 사람은 네. 뭐 D급. 여기는 지금 몇 등급? C등급. C등급? 네.